스님, 여기 오대산이 일사후퇴 때 아군들에게 전소되고, 그 뒤로, 스님 오셨을 때는 저 적광전이 지어져 있었던 상황이죠? 그러죠. 그 적광전 짓던 얘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? 그때 뭐 고생하시고, 제가 듣기로는 저 이제 안에 적광전 안에 있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상도, 저 석굴암 부처님 본존상을 뭐 이렇게 좀 모사해서 만든, 뭐 상호로는 별로 모사한 것 같지는 않은데, 아니요, 상호가. 모사해서 만들었다. 그다음에 뭐 경주 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. 사진도 보면 예전에 흑백 사진 이렇게 개금하기 전거 보면 그런 것도 있고,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왔을 때는, 이제 개금하는 것도 봤는데, 개금 전에 오셨어요? 그렇지, 개금 전에 그 왔죠. 백옥으로 이렇게 백옥이죠. 돼 있던가요? 그때는 정말 백옥 부처님이 상이 얼마나 좋은지, 정말 부처님을 보면 이 한이로웠거든. 이제 개금을 하면서 아마, 부처님을 조성한 분이, 얼굴이나 여기에, 이제, 개금을 하면 조금 이게 두터진단 말이에요. 또 명암에 조금 차이가 날수 있는데, 이런 것까지 계산을 갖다 안 하셨는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개금 이전이 훨씬 개금한 이후보다도 훨씬 더 그때 본 분들은, 정말 부처님이 원만하고 한이롭고, 정말 하나 이 조성이 잘 됐다 하는 걸 부처님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느꼈거든. 그 개금하고 난 뒤에 보면은 뭔가 얼굴에 조금 예, 거늘어지고 조금 그래서 이제 뒤에 그런 게 계산이 안 돼서 그렇다 해서 또 조금 더뭐이뭘 어떻게 해서 개금할 때 이제 조금 안에 이제 배접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배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좀더 풍만해졌지. 예. 그런데 이제 뭔가 이 명암에 대한 이런 처리들이, 이제, 백옥 부처님 때그 한이로운 모습이 잘, 예, 안 나타나거든. 근데 재질이 원래 좋으면 개금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, 그러니까는 목불이나 뭐 이렇게 철불은 뭐더 심하게 해야 되는 거고, 피부 톤이 안 좋으니까 쉽게 말해 철은 이렇게 매끈하게 안 나오잖아요. 근데 옥으로 불상을 조성하면 개금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 왜 하셨을까요? 글쎄, 오랫동안 이제 그 조성을 해놓고 있다가, 그때 우리 대한항공 조정훈 회장께서 아마 개금 시주를 이제 또 해서 그렇게 해서 개금을 모셨는데, 그래도 부처님은 이제 금색상이다 하는 이제 이런 개념, 또 월정사에 이제 이산 중에 주불로서 이렇게 이제 모신다는 생각, 또 한편 이제 적광전이라는 이 적광의 세계에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런 막 강명과 더불어서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지만은 좀 뭔가 이 적광 경토의 한이로운 이 중심으로서의 그런 탁 빛나는 모습을 이제 그렇게 아마 부처님 상을 개금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그게 조중훈 회장님 지금 돌아가셨는데, 뭐그 아드님까지 돌아가셨으니까. 근데 그 한전에 조중훈 회장님이 젊으셨을 때, 아니 그냥 저는 기록으로만 대충 이렇게 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, 그 어른이 아직 사업이 완전히 커지기 전에 이런 여기다가 워낙 좀 피폐하게 사니까 그 당시 여기 참배로 오셨다가 뭐 당신이 원을 세우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. 그렇다 그러죠. 6.25때 이제 전소된 이런 모습, 그걸 아마 꿈속에서 한번 이 폐화된 절 여기에 이제 이 복원하는 뭐 이런 꿈을 갖다 한번 꿨다는 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월정사를 보니까 이 폐허 속에서 다시 불사를 하고 있는데, 그때 아마 만화스님께서 가장 이 이제 공력을 들여서 이산 중에 이 나무를, 사실 이제 저 법당은 그산 중에 나무로서 마지막 이 아마 우리 이 한국 땅에 마지막 우리 나무 재질로서 저큰 기둥, 보 이런 나무들을 갖다 다 이게 충당한 것은 이건 마지막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는데,
저 법당 자체의 균행미나 여러 가지 하나 이게 조성에 대한 이런 예술적인 면 이런 걸 따지면은 저보다 큰 법당도 있고 더 화려한 데도 있지만은 가장 하나 이게 이 균행적 예술적 또 건물의 이 법식이나 이런 게 가장 잘 구현됐다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저기 법당은 저건 앞으로 정말 이 중요 문화재가 될 기다 하는 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산중나무를 베어서 저를 짓는 가정에 만화 스님은 정말 뭐 누가 또 막 음해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이래 가지고 자폐도 가고 자연보호 위반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지, 예. 그 이제 그때는 산림법이라는 게 컸으니까 산림법 위반이지 나무 뱉다고 이제 그런 역경을 무릅쓰고 이 산중의 나무로서 저 법당을 결국 이제 완성해 가는데 그 이제 쓱가래 걸고 지붕도 잃을 수도 없고 하는 이런 뭐 그때는 시주도 한계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 얼음을 겪고 비도 막 이 위에 막 덮어놔 놓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조중훈 이제 회장과의 그런 인연들이 이게 이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해서 조중훈 회장께서 그 귀화일 수 있고 또 축대할 수 있는 이 비용을 거기서 다 이제 시주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완공이 된다. 아니 그러면 만화 노수님이 원래 당신 역량으로 쉽게 말해서 이 오대산 역량으로 최대한 하고 계시다가 조중훈 회장님이 이렇게 마무리 다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또 이제 부처님 조성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조중훈 회장의 그런 또 큰 원력과 시주가 있어서 부처님 조성까지 되었는데 물론 경주 옥돌 이제 백옥돌 이제 흰 거는 굉장히 연해요. 조성하기가 이제 연한데 석굴암 부처님을 그걸 좀 모사한 그런 이제 부처님 상을 이제 모셨는데 정말 이 한유롭게 또 법당 속에 원래 칠불 보전이었으니까 오대산의 모든 부처님들 이 법당 속에 다 모시고 있었는데 그 6.25 때 전소된 이유 그래서 이제 그냥 하나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이렇게 이제 모시고 그렇게 대웅전을 짓는다 이렇게 이제 해서 햄판도 처음에는 대웅전으로 이제 그렇게 모시기도 했는데 타노스님께서 결국 이 오대산은 이 계산이 이 하음사상이고 또 이제 하음의 대도량으로서 상징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적강전이라는 이런 햄판의 편액을 써서 그렇게 해서 적강전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게 되었는데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적강전이라고 이제 단 이런 법당은 아마 거의 유일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나 이제 이 하암적 하나의 관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성도 하시고 나서 하안경을 설하시면서 결국 이제 삼매에 들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안경을 갖다 뭐 칠처 구에다 하암을 갖다 이제 쭉 이제 설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도 이후 최초 삼칠 하암시라고 21일 동안 하안경을 설하시면서 삼매에 들어서 결국 비로자나 부처님과 이 함 이제 이 몸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. 예. 그래서 이 삼매의 어떤 경계가 곧 하나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런 이제 이 법신불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 없는 이 삼매 속에 결국 다양한 불보살이 대신 이제 이 보살들이 다 설하는 게 이 하암이듯이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지만은 이 이제 적강전이라는 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의 이 세계를 이걸 이제 이 한 몸 속에 연출하는 이 깨달음의 이 최초 삼칠 하암시라는 이 정각의
예, 이 몸은 하나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하신의 모습이고 예, 그 정토는 바로 이 비로자나의 정토를 그대로 구현해낸 이 모습이기 때문에 예, 그것이 전혀 하나 이게 예, 불교 교리나 또 이제 예,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그대로 하나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적강정토를 열어내신 예, 그걸 그대로 하나 상징화시킨 것이 이 이제 월정사 대웅전의 모습이다. 탄화선님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한때 월정사를 법계사라고 헨액을 법계사라고 이름을 해서 누각에 법계사라고 한때 달았어요.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다 이제 지금 그 헨판이 어디 갔는지 지금 사라지고 이제 없지만은 들어오는 이제 정면에 법계사라고 정면이 어디예요, 스님? 저 다리 있는 쪽 누각에 예. 그리 이 단대가 있었죠. 그래서 이게 함 이제 이 정토 세계를 이대로 이제 이 산 중에서 구해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. 또 타노 스님께서는 항상 21세기는 함 사상에 입각한 이 하나 뭐 세계 세상 구원의 사상으로서 하암이 필요하다 하는 이 생각을 항상 강한 소신을 원력을 또 가지고 계셨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 하암경 역경이라는 것도 하암이 모든 불교의 종합판으로서 이 타노 스님은 또 생각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상성의 이 스케일이나 웅대한 어떤 것도 다 이 자파 음식으로 수용하는 이런 이제 이 하암의 이 넓고 웅장한 이 스케일 이것이 아마 이 온 세계화 시대에 또 21세기에 이 뭐 인간의 어떤 역량이 최대한도 발휘되는 이 오늘날 뭐 4차 산업 디지털 문명 이런 걸 다 이제 해석하고 또 담아낼 수 있는 사상의 거룩스로서 아마 어떤 문화도, 어떤 뭐 인종도, 또 내지는 뭐 어떤 사상도 이 하음이라는 이 거룩 속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스님도 늘상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. 그래갖고 저한테 그런 걸 하나 가시는데 이게 막상 말이 쉽지 위치는 여기 있는데 눈높이는 이렇게 돼가지고 아마 타노 스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뭐 다양성을 다 이게 함축하고 또 구현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학문적 역량을 잘 갖추가는 것도 그리고 타노 스님이 이 항상 생각했던 그런 학문과 세상의 어떤 이 구원자적 하나 이런 이 사상성의 이제 그런 정립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염원한 여기에 굉장히 나는 또 열심히 가면은 아마 원력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니 그런데 적광전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는데 보통은 뭐 삼존부를 모시거나 안 그러면 좌우부처를 모시잖아요. 이렇게 독존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석굴암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? 물론 석굴암에도 이제 뒤에 어떤 배경적으로는 불보살이 사천왕까지 다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. 이제 그러는데 지금 아마 석굴암을 생각하신 것 같고 또 이제 아마 시대적으로 많은 뭐 부처님을 갖다 이제 이 칠불보전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하는 생각도 해설이라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법당을 좀 더 넉넉하게 이제 좀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법당 아마 전에는 뭐 그냥 하나 예식 중심의 이런 성전 이제 기능이었지만은 좀 아마 월정사는 그래도 뭐 타노 스님도 계셨고 뭐 또 여기서 강의나 또 법회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아마 생각 속에 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모시면서 또 이제 다른 공간들을 좀 넉넉하게 이제 또 활용도 할 수 있고 대중을 많이 법당 안에 모실 수 있는
이제 그런 아마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. 아니 지금 스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. 이게 여기 대웅전은 어디예요? 이거 물어보고요. 그리고 적광전인데 왜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에요? 요즘 분들은 이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수인 같은 것도 이제 대충 아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탄어 큰 스님의 어떠한 깊은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있는 거죠. 당신이 평생 화엄을 하시는 것과 관련된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특수성이 존재하는 거죠. 그리고 이 절이 이제 탄어 노스님의 화엄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 그 자장율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. 거기에 얽힌 화엄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문수보살 상원사 스님 올해 주석하셨던 뭐 상원사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화엄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? 결국 이제 자장율사가 지금 현재 아마 뭐 이 화엄의 한국 최초의 이제 이 결국 이제 전례자 같은 이제 이런 위상이 또 있잖아요. 결국 오대산도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 자장율사가 이제 중국에서 화엄의 이제 개송을 이제 통해서 결국 이 산중에 이제 계산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이 계산의 정신 또 화엄적인 내용이 이 산중에 그래도 하나 이제 이렇게 깊게 이제 흘러오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물론 근래에는 이제 하남 스님 또 이제 화엄을 직접적으로 이제 이 사원사에서 강설도 하고 하남 스님께서 화엄경 헌토도 하시고 또 탄어 스님도 바로 이 사원사에서 화엄을 갖다 이제 하남 스님으로부터 또 이제 수강도 하고 하남 스님의 부촉에 의해서 화엄경 뭐 원래는 이제 화엄론을 굉장히 이 통현의 이 화엄론을 하남 스님께서도 그렇고 보조국사도 그렇고 또 이제 화엄론은 탄어 스님도 항상 이 화엄의 종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. 이건 뭐 성가 화엄이라는 게 이게 결국 뭐 둘이 아닌 이런 하나 이게 이 화엄론의 하나 이 깊은 종지. 결국 선을 하는 사람도 이 화엄의 그런 화엄론을 갖다 이게 이 보면은 훨씬 하나 이게 풍부해질 수 있고 또 이 물론 뭐 화엄론을 또 하는 분들도 선의 정말 일구를 잘 참고함으로 해서 그것이 더 이제 수행에 또 도움되고 또 사상성을 이게 이제 풍만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 화엄론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원사에서도 이제 그것 또 수학도 하고 또 탄어 스님께 이제 하남 스님 부촉도 해서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했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결국은 화엄경 역경이라는 이 대작불사가 이제 탄어 스님께 주어진 큰 일생의 가업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해내는 이제 이런 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 또 화엄의 오대산에 이 화엄 만드라적인 이런 이제 이 산중의 신앙적 구성이나 또 사상경 맥락이나 이런 것들 이걸 이제 탄어 스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월정사 속에 이제 제대로 하나 이게 이 화엄 도량의 면모를 좀 구축하고 싶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지 않나는 생각을 하는데요. 사원사는 이제 계산 자체는 조금 계산 이후에 이제 이 보천 효명태자가 들어와서 아마 사원사가 이제 이제 생겨나듯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상원사는 그 물론 뭐 오대산 전체가 이제 화엄 사상에 의한 이 만다라의 펼침이기 때문에 아마 뭐 화엄사라고 한 것도 상원사 내지는 상원사 근처 또 상원사가 전신이 하나 진여원이라고 했다는
또 이런 이제 이야기들. 그 하음사를 이 5대 수사살 같이, 중심사찰 같이 이제 이렇게 보천 태자는 그렇게 아마 이제 삼은 것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음의 맥락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. 상원사나 월정사 쪽에서도. 또 이제 월정이라는 이름 자체도 하음적 사상에서 왔다 하는 게 이제 우리 저 각성 스님의 이제 해석이 있기도 하던데 하음 현담에 나오는 이야기죠. 이 하음 사상의 하나의 표현이다. 이제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고요. 성가하음이라는 것 이것 뭐 물론 뭐 하음의 또 꽃 속에서 또 번다성 속에서 간결한 하나 이게 이 근본주의적인 하나 이 조사선이 하나 이게 발생도 되어졌다 볼 수 있지만은 또 그 조사선 발생 이후에는 또 이게 하음이 이 이제 조사선을 더 풍부하게 이렇게 하면서 건강경이랄까 반야사상에 의해서 조사선이 태동은 했지만은 간결한 하나 이 이제 조사선풍을 구현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세상을 이해하고 또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긍정적인 패러다임으로 선의 이제 기결체를 더 넓게 하나 풍만하게 해주는 데는 하음이 큰 역할을 하면서 아마 이 흘러왔다. 그래서 성가하음이라는 것도 불가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산중에서도 나는 이제 수행이라는 이 이제 선언을 중심으로 한 산중의 이 또 하나의 이 정체성 이것이 이제 사상적으로 이 하음이라는 이 계산 정신과 더불어서 하음적 사상이 좀 더 이제 풍부한 사상성을 제공하면서 또 세상의 이 구원자로서 이 보살행으로 또 이 나아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아마 타나 스님께서는 21세기는 아마 세계화 시대 또 이제 이 다양성의 시대지만은 과학 기술이 훨씬 하나 이게 진보해서 좀 오늘날 같은 이런 이 소위 디지털 문명 내지는 뭐 지금 메타버스 같이 이렇게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세상이 아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런 예지적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마 하음적 하나 이게 이 사상의 틀이 아니고서는 이 세계화의 시대와 또 디지털 문명 내지는 또 이제 이 가상세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여기에서 이제 결국 하음의 이 사상으로서 이 존재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다 깊게 하고 또 가상과 현실이라는 이 문제를 또 이 극복해 낼 수 있고 또 온통 다양한 이 세계를 하나로 소통하고 또 화합하고 또 이제 아마 또 하음이 이야기하는 이 이상의 이 소위 정토가 구현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사상으로서 이 뭐 하음을 넘어설 수 있는 사상은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고 그 하음을 기반으로 해서 타나 스님께서는 뭐 유불선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해통론자이기도 이 하신데 거의 뭐 역이라든지 장자라든지 이런 사상이 함께 보조적으로 하면서 정신적 하나 이게 21세기에 대한 사상을 행성에 갈 때 세상에 아마 구원자적 이런 사상성을 이제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신 거 아니겠는가 또 그런 사상에 의한 이제 소위 도의적 인재들 이 정신적 지도자들이 이 이제 많이 하나 이게 배양돼 나야 된다. 그럴 때 이제 우리 이 한민족이 이제 세계 정신 지도 내지는 이 문화적인 하나 이게 지도력을 가지면서
아마 세계 우뚝한 한민족의 세계 구원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겠나는, 아마 이제 이런 이제 큰뭐 미래적 하나 큰 원대한 원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.